특집 재준 은영. 먼저 우리 사랑하는 신랑 재준 군부터 우리 놀토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해줄게. 아 저기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근육돼지 멧돼지 강재준입니다. 네. 근육돼지 꿀꿀. 그리고 개그계 러블리 우리 은영 씨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넉살입니다. 네 남편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 비슷하네. 아, 세 번째 부부 특집을 함께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라이머 안현모 씨가 나오셨고 그다음이 이제 홍현희 제이슨 씨가 나왔는데 부부 특집이 아니라 분장 특집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과하게? 아니, 근데 저희가 처음에 섭외 들어왔을 때 네. 하필이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 한 게 홍현희 제이슨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분장도 봤었는데 네. 그거 영상 보고 네.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과연 뭘로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네. 은영 씨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어 중 하나가 이제 넉살일 정도로 두 분이 네. 거의 뭐 도플갱어 수준인데 그렇죠. 그런데 은영 씨 어머니조차 네. 본인과 넉살을 좀 구분 못했다라는 이거는 찐이에요. 이거는 어머니가 구분을 못했대. 아니 예전에 진짜 저번 주였나? 네. 어머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너 놀토 나왔는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근데 전 나간 적이 없는데 그냥 돌리시다가 넉살을 보고 전 줄 알았대요. 아 이거 정말 실화로? 어 진짜 실화로. 와. 그리고 원래 둘이 도플갱어가 만나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 둘이 한번 컬투쇼를 같이 했었는데 저 집에 가면서 약간 몸이 아팠어. 내가 싫으면 알았어 이제. 그래서 오늘 일부러 분장하고 온 거예요? 안 닮아 보이려고? 오늘은 걱정이 아예 없는데. 야. 아니 재준 씨가 이렇게 또 실제로 넉살 씨도 보고 은영 씨도 보잖아요. 누가 더 이뻐요? 은영이가 더 이쁘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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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도 은영아. 아 네. 네. 영으로도 은영아. 아! 근데 예 섬뜩섬뜩 아주 재미죠. 예. 예. 닮았어요 은영 누나랑.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잘 들어야 되는데 재준 씨가 좀 걱정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제가 사실 섬에 예. 들어오고 가는 기가 좀 먹어가지고 네. 잘 안 들려요. 아하. 귀가. 네네. 은영 씨가 저한테 뭐 딱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어?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동해 형도 그런 거 나도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 어? 다행인 거는 우리가 그쪽이 스피커존이죠? 여기 되게 빵빵해. 좀 파악해 보세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스피커존이죠? 여기 되게 빵빵해. 좀 파악해 보세요. 뒤쪽을 보면 본인 아래쪽을 보면 어떻게 해? 뒤쪽을 보시라고 뒤에. 예예. 아~ 예. 알겠어요. 근데 제가 홍씨 예.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 예, 오늘 예. 처음 뵙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소통이 안 돼. 제가 뭐 무슨 야, 아, 노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래요.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알겠어. 어떻게 이 예, 알겠어요.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아까 혼잣말로 피오가 재준이 되게 팬이라고. 네 형은 진짜 팬인데. 나 유튜브 다 보고. 근육돼지 멧돼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넉살입니다. 유튜브를 너무 좋아요. 제가 GUTV 날것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서울 테마기인 너무 재밌게 보고 있네요. 다 봤어요. 진짜 완전 팬. 진짜 그럼 한 진짜 그럼 한 번만 네. 나와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야 섭외됐어. 아니 안 들리신다면서 저 저음에 응원 응원 소리를. 저희는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라서 여기서 일단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직 할 게 많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뒤에 음식이 또 기다리고 있고 두 분만을 위한 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금 들었어. 나도 조금 들었어. 나도 조금 들었어. 조금 들었어. 얘기해 주세요. 나도 조금 일단은 들었어. 두 번째 줄에 다시라는 게 다시. 있어요. 다시 있어. 다시 오는지 멀었어. 뭐 이런 거.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날 떠나는 다시. 네 모습을 다시. 저는 세 번째는 확실히 들었어요. 야. 뭐? 어떤 생각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 가졌는지 딱 맞다. 어떤 생각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13 글자 딱 맞아요? 네, 이거 13개. 와, 이거 좋다. 은영이 확실히 들었어요. 대박. 잘한다. 자, 재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들은 거 없어요, 재준? 재준. 예? 들은 거 없습니까? 예, 없어요. 아. 형님은 낙법하시고 좀 이상해지셨어. 구를 생각하지 말고 구르세요. 두바퀴나 친다. 머리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자, 그러면 재준 씨만 두 번째 줄 숙제로 드릴게요. 제가 진짜 꼭 해낼게요. 오케이. 다른 데 듣지 마세요. 제가 다른 데 듣지 마시고 두 번째 줄만. 오케이. 음악 으쨔.
자, 바로 가요. 두 번째 줄. 다시 오려고 말았어 이러는데. 몰라버렸어? 날 마음을 몰라버렸어? 자, 일단 두 번째 줄 숙제하신 분 있으니까 제주 씨, 두 번째 줄 들리는 대로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쉬움 없이 돌려보냈어. 어, 약간 나도 그런 느낌. 오, 네. 어, 좋은데? 예, 네, 아쉬가 아니라 아쉬. 아쉬 다시. 보냈어. 어, 아쉬. 어, 아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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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력 있잖아요. 다시가 아니라 아쉬. 오! 아쉬움 없이 돌려보. 아쉬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쉬움 없이. 날 떠나는 아니, 그러니까 날 떠나는 네 모습을. 예. 이제 아쉬움 없이. 아쉬움 없이 돌려보냈어. 잘했다. 맞는 것 같아. 어떡해. 아니 삐지를 못 갈지를 모르겠어가지고 10년만 기다려 베이베. 잘했다. 야, 숙제 잘하네. 진짜 오늘 최고였어요.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 아직 서로 말을 안 났기 때문에 예예. 아, 그래. 예예. 예. 오케이. 자. 야, 잠깐만, 근데 마지막 줄에 그렇지. 마음을 먹은 거야가 아니야. 마음을 먹은 거야가 아니었지. 탱구 씨. 네? 들은 거 없어요? 뭐 날. 아니 근데 만남 이쪽 부분이었더라고. 우리 만남 먹은 거야 이런 게 이쪽이야. 그러니까 버릇인 거야. 나도 만남을 모르겠지. 만으로 끝나니까. 어. 만남 남. 밑에가 자 여러분 이래서 곡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난 어, 마음을 먹은 거야 아니야? 저, 마음을 먹은 거야 만. 곡 정보를 한번 보세요. 변신. 딴 마음을 먹은 거야? 모르겠지만 딴 마음을 먹은 거야. 딴 마음을 먹은 거야. 탱구 씨는 뭐 좀 다른 의견이 있나 봐요? 아니 저는 난 같아서. 난? 아, 난 마음을 먹은 거야? 아, 그러니까 나도 난이 나쁘지도 않아. 어, 난 같아서. 아, 나 왜 딴 맘이 좋지? 변신이라서. 아니 내 딴을 얘기하긴 했지만 난 맘. 근데 딴은 이 악센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듣지 않았었을까요? 네. 아, 너무 빨라서. 난으로 봅니다 저는. 난? 아니 네. 근데 이게 지금 나는 너 떠나가는 뒷모습 보면서 나는 야. 굳게 마음을 먹었다. 나는 이렇게. 어, 야, 그 말도 맞네. 또 그러니까 난 내가 마음을 먹은 건지 난이야, 난. 그녀가 딴 마음을 먹은 아니야, 건지. 난이야. 아, 근데 남자의 이야기니까 난이야. 난일 것 근데 난 난을 들었는데. 그리고 약간 빈정상했다. 어느 정도 빈정상했길래. 강조하는 거 보니까 약간 빈정상해서 이렇게 화내듯이 뭔가 역정내는 느낌. 어, 이게 맞는 거 난이 맞는 거 같은데 들어보니까. 난 손 들어봐. 난 난이다. 어, 많이 왔어요. 같은데. 많이 왔어. 자, 그러면 난으로 가고 부부의 난. 은영 씨 출발해 주세요. 어, 그래도 뭐 하려고 한다. 아니야, 하면 안 돼. 천천히 하자. 어, 그래도 뭐 하려고 한다. 웬만한 연출이야. 너무 일찍 시작해서 좀 길어. 역시 체력이 짧으신데. 죄송합니다, 아, 진짜 사랑스럽다. 만만 해도 저 바이브가 안 나와. 아니, 그러면 비호가 저 누날 따라하는 거구나, 은영 누나를. 아, 이거. 얘는 양쪽이잖아. 자, 은영 씨 요대로 불러줘야 돼요. 네, 아까 그 제가 이거 부르기 전에 네네. 이거를 성유리 씨 성대모사로 해봐도 될까요? 성유리 씨 성대모사. 아, 재밌죠? 와, 갑자기. 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우리도 시켜주도 않았네. 안 시켜주니까 왜. 아니, 아무도 안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자. 신선한데? 좋아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아, 날 떠나게 된 내 모습을 아쉬움 없이 돌려보냈어. 아, 어떤 생각 보냈어. 아, 어떤 생각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난 마음을 먹어. 잘한다. 잘해, 잘해. 야, 오늘 상당히 매력적인데. 어, 결과. 보여주세요. 야, 이거 땀만 나오고. 자, 과연 결과는? 자, 맞았겠어, 이제. 오픈! 차이! 와! 아니 챌린보다 실패. 거예요. 그래 그래 실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 다시 울려 보냈어 이런 게 들렸어요. 아, 저 첫 번째 좀 들었는데 날 떠나간 내 모습 애예요. 어, 아, 저 그래 애야 애. 내 모습 애야. 어, 태구 왜요? 태구 왜 그래? 왜요? 마지막 줄, 마지막 줄. 됐구나, 연결 됐구나. 마지막 줄 줄었어? 날 물로 보는 거야.
날 물려보는 거? 대박. 날 물려보는 거. 그 아까 탱구 씨가 남자가 변심에 그 열이 받아 그걸 질러야 된다. 날 물려보는 거야? 오. 이거네. 날 물려보는 거야? 아, 날 물려보는 거야. 괜찮다. 맞는 거 같아. 야, 물려보는 거야. 이게 아마 CF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카피였거든. 날 물러보지 마. 그래서 너무 그게 부족한 명료 있잖아. 그때 나왔었거든. 이때 감성은 나온다. 날 물로가 나온다. 자, 두 번째 줄. 여기 만들어야 돼요. 아쉬움은 전혀 없어 보였어? 뭐 이렇게 되나? 없어서. 아쉬움 없어서? 네. 아쉬움 없어서는. 아쉬움. 그럼 아쉬움 띄우고잖아. 아, 띄웠어요? 아쉬움 없이 울려 보냈어. 나 울려로 왠지 들렸어요. 근데 보냈어가 오빠 띄웠을 게 안 돼. 두자두자야. 두자두자야. 어. 아, 쉽지 않습니다. 아, 너무 어렵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아. 아니, 항복. 항복. 진짜 항복이다, 이건 나도.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아니 근데 MC가 네. 이럴 때 시청자들의 그 갈증을 채워줘야 돼. 그렇지. 갑자기 생각났어. 예전에 우리 네. 대안양예고에 정말 연극영화과 민호 선배님. 그때 우리 가끔씩 연기 힌트. 아, 그 찬란한 그 역사. 그 연기를 못 보니까 정말 갈증이 생기죠. 안양예고 최민식. 안양예고 후배인데 전설 같은 선배였어요. 안양예고 최민식. 안양예고의 설경구 최민식 최부랑. 어떤 영화를 봐도 어떤 드라마를 봐도 그게 해소가 안 돼. 그래. 아, 미치겠다고 아주. 저희가 이게 유료가 됐어요. 그래서 유료? 개인기를 보여주시면 아니, 개인기 위트센스 유머를 보여주시면 아니 근데 저희가 낙법이랑 총춤은 점수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점수가 들어갔어요. 아 이게 들어갔나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지금 90%. 오! 진짜? 자 이제 10%. 아 지금 은영 은영 씨 10% 채워줘요. 아니, 개인기 네, 개인기 은영. 은영이 많잖아. 이주혜 선배님 표정 모사를. 고 이주혜 선생님. 고 이주혜 선생님. 자 갑니다. 야 이거 근데 아는 친구들이 레디 액션! 나. 빨리 빨리 해 형 연기 해 빨리. 100점 줬잖아. 박미선 선배님 한 번. 박미선 선배님. 박미선 선배님. 박미선 선배님. 이거는 레디 더 나온다고 해. 레디 액션. 작가님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그런 거잖아. 이거는. 세 바퀴 했으면 100%! 자, 갑니다. 아, 방금. 자, 여기 갑니다. 이구만. 아, 이건 뭐. 자, 키! 내 남자의 여자. 응? 은영! 아내 유혹. 정답입니다. 아, 헷갈렸어. 초코 배고프고 아주 미치겠네, 진짜.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장판 다 뜯어요. 장판 다 뜯어요. 팔 길어요. 오, 연연입니다. 연연이에요. 아까 그 춤 가능해요? 그 춤? 와. 와. 성공. 그건 언제 알았어? 시원하나. 아, 이거 뭐 세계적인 짤이죠. 어, 세계적인? 세계적인? 주세요. 아! 한해! 한해! 아, 늦었어. 한해! 나는 가수다. 실패. 재준! 재준! 나는 가수다 2! 실패. 이게 뭐야? 나는 가수다가 어디 포함이 되어 신. 있죠? 신! 일밤 나는 가수다 2! 정답입니다. 오! 이야, 아, 대단했습니다. 대단해. 렛츠고! 나왔을 때 음악입니다. 이거 나왔을 때 음악이에요. 오 예. 아 이거 어 신발. 오. 메시 시즌. 오. 그래. 나온다. 오 그래. 나온다. 와. 추워. 위험해. 나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 어, 무서워. 아니, 문워크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배웠었어요? 아, 배운 적 없어요. 문워크 배웠었어요? 아니요.
아니 마이클 잭슨 아 못하네 야 웬일이야 어 무서워 아 형 냉장고에 넣어 냉장고에 못 들어보고 시간 냉장고에 왜냐면 여기 넣어놔 어어어어 그 신발이 근데 위험하네 넣어놨어 다 넣었어요 다 넣어놨어 지금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요 저기 저 신발 안에 뭐 니오 마이클 잭슨 다 들어가 있네요 아 예, 귀신 씨 신발 귀신 씨 신발 와 아니 이거 짤맞춰도 춤추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이게 세윤이 시킬 때부터 퍼포먼스 없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오케이 없어 포모이즈로 가요 퍼포먼스 없는 문제 올인 오케이 올인